네, 이게 또뭐 에너지 유가 쪽으로 연결이 되다 네, 보니까 맞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자전거 쪽을 보시는군요, 오늘. 이제 이게 앞으로 오를 거는 저는 또 다른 걸 고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자전거 쪽도 그래도 저희가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될것 같아요. 뭐 예. 사진 있는지 모르고 혼자서 떠들고 있었네요. 네, 왜 그러냐면 방금 전처럼 유가랑 조금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론은 교통량도 조금 줄어들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주변을 보면 전기 자전거가 옛날에는 사실은 조금 별로였어요. 최근에는 너무 이쁘게도 나오고요. 좀 이렇게 편하게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에 대한 관심들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조금 기반 자체가 예.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 쪽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일본 쪽에서 자전거 판매 가격이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게 올라가느냐를 저희가 따져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꺼려 하다 예. 보니까 그 대체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요.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 맞죠. 타시더라고요. 예, 네. 취미뿐이 아니라 본인은 안 타시고, 출퇴근을. 직업만. 아직 저는 자전거를 잘못 타서. 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도 정말 많아지고 있잖아요. 많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 출퇴근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휘발유 경유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비싸요. 네, 심지어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지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쿠팡이나 예. 아니면 뭐, 이, 뭐 먹는 것들 있잖아요. 배달을 하면은 요즘에는 자전거 배달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전거로 배달 중입니다라고 아예 메시지도 뜨거든요. 이모티콘 같이 네, 이렇게 뜨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타는 것보다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힘이 들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그리고 생김새도 요즘에 알톤 스포츠에서 나온 거 보면 거의 전기 오토바이 수준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자체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 조금 저희가 사실은 관심 밖이었잖아요. 그러게요. 네, 관심 밖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뭐 수급만 조금 받쳐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안전하게 갈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지금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관심권 안에 두셔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 자전거 쪽으로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이제 알톤 스포츠를 꼽아주셨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눌리고 있는데 네. 자, 이 종목은 그러면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삼천리랑 알톤은 사실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삼천리랑 알톤은 기존에는 그래도 대부분은 일반 자전거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되기도 예. 했었지만 삼천리 같은 경우보다는 알톤이 전기 자전거 쪽에서는 계속 배터리 용량도 늘리고 있고 뭐 조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언제다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기는 해요. 그냥 지금은 뭐 정말 단타 위주로 하는 시장이다라고 저희 전문가들이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알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테마성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살짝 테마도 엮일 수도 있을 거는 같지만 아마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 사실 조금 이게 녹색이라는 단어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쪽으로도 살짝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나쁘지는 않다. 차라리 조정의 시기가 왜냐면 최근에 이틀 예. 정도는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네. 저는 한 3,000원 중반 정도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